그래서 뭐 현재 완료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2학년 1학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우리는 박사를 났나요? 박사를 냈나요? 박사를 났어요? 규현이 박사를 났어? 박사를 냈어? 이제 나는 뭐 우리 반에 이제 개학해서 가면 내가 현재 완료, 내가 선생님이 현재 완료 수업 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선생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딱 나왔고 내가 하겠다. 아무도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막 쟤 왜 저래 막 이러겠죠. 그러겠죠. 그다음엔 얘기했다시피 뭐그 간단한 건가 하나 뻑적지근한 거 하나 나오니까 간단한 거 하나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Each every에 대한 얘기. 자, 현재 완료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시간에 이 수업 시간에 짧게 하려고 저 짧게 하려고 다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은 일단 현재 완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1이 아니지 초6 겨울방학 때 여기 초6 겨울방학 때부터 안 다닌 친구는 나중에 했지만 초6 겨울방학 때 뭔가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한 3주에 걸쳐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시험을 쳤는데 그게 바로 뭐였더라? 그렇죠.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원래는 중1 때는 어디까지만 필요하냐면은 과거형까지만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외울 거 과거 분사까지 그때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문법적 용어로 PP형, 사표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뭐좀 게으른 선생님들은 PP형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말이나 일본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거 분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 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케이. 뭐 뭐라고 했었냐면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만 얘기했는데요. 입장장이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완료된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완료된 어떤 시. 완료된 어떤 시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fall의 3단변식 뭐고 fall, fell, fallen이죠. fall, fell, fallen 이렇게 되는데요. fallen leaves가 뭘것 같아요? fallen leaves. 오케이. 그래서 fallen leaves 하고 이게 fallen leaves를 설명할 때 뭐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냐면 falling leaves 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금까지 선생님이 PP형이나 과거분사를 여러분들한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완료된 어떤 시라고도 이 뜻도 갖고 있단 말이야. PP형은. 오케이. 그러면서 fallen leaves하고 falling leaves하고 비교하는데 그쵸?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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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응? 응. 뭔 차이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 얘들이 바닥에 쭉 깔려있어. 내가 걔를 자근자근 밟으면서, 아, 가을이구나. 외롭다. 뭐 이러고 있으면 나는 falling leaves를 밟고 있는 거야. fallen leaves를 밟고 있는 거야. 그렇죠. fallen leaves는 무슨 뜻이다? 떨어지는 것이 끝난 나뭇잎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 보일하면 뭔지 알죠? 보글보글 보글 이게 보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boiling eggs도 있을 수 있는 거고, boiled eggs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boiling eggs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냄비 속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삶아지고 있는 달걀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뜨거운 물 붓고 차가운 물샥 해야지 잘 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딱 놔두고 좀 이따가 먹어야지 이랬다. 그거는 이제 무슨 X야? boiled eggs. 그러니까 이건 완료된 거란 말이야. 완료된 거. 다 삶아진 달걀. 삶고 있는 달걀, boiling eggs. 다 삶겨진, 삶는 행동이 완료된 달걀, boiled eggs. 그래서 현재 완료를 마인드맵 그린다고 해놓고 이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TP형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는 문법은 좀 이따가 뭐할때 써먹을 거냐면 우리가 수동태 할때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완료된 어떤 시는 지금 얘기할 현재 완료 시제에도 뭐가 똑같이 쓰이는 이유, TP형이 똑같이 쓰이는 이유가 TP형이 완료된 어떤 행동이 끝난 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BP형이 사용된 이유를 얘기하고요. 일단 그다음부터 이제 마인드맵 쭉 그려보면 뭐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어떤 예를 들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알고 있으면 뭐가 될 거고 I have known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자라는 뜻으로 he has known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he 그렇죠? he hasn't know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묻고 싶으면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has he known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건 알고 지냈어. he has known. 그건 알고 지내지 않았어. he hasn't known. 그거 알고 지냈니? has he known?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마인드맵 그리면서 비교 그러면서. 그쵸? 그는 알아야만 한다. He has to know. 이러죠? 그쵸? 그는 알 필요가 없다. He doesn't have to know. 그는 알아야만 하니? 그쵸? Does he have to know? 그쵸?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긴 게 사용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거는.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has to에다가 not 넣으면 doesn't have to. to가 없네 여기.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똑같이 do나 does를 사용해서 does he have to know? 그건 알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거였어 이게.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컷 현재 완료만 막 수업 받아 보면 나중에 또 갑자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다 not 집어넣으라니까. He hasn't to know 이런 거 있어갖고 내가 환장할 것 같아갖고 이건 얘기하는 거고요. Has he to know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한번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인드맵 계속 그려보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조심하자라고 얘기했고 조용해라 너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인드맵을 조금 더 그려보면 어디로 갈까? 뭐 그릴거리는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많죠. 그릴거리가 많죠. 마인드맵 그릴거리가. 많은데 뭐 이런 그림 하나 떠올려 보고 그렇죠. 뭐 이런 그림 여기에 뿌리는 어디에 있고 과거에 있고 어디까지 현재까지. 그럼 이거 그렸으면 그다음 마인드맵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왔다 그러면 완료가 계속 된것 중에 계속. 그렇죠? 이 시간의 덩어리 안에서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어쨌든 백 번이든 뭐 해본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은, 뭐, 너 숙제 벌써 했어? 그들이, 아니요, 아직 못했는데요. 라고 완료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완료했냐고 묻고, 완료 못했다 할 수도 있고, 벌써 완료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방금 완료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정보? 완료. 현재 완료의 완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뺨 때리는 거 하면 되겠네. 뺨 때리는 거. 그렇죠? 뺨 때리는 거. 예를 들어서 I have lost my money 이랬어. I have lost my money 이랬는데 Did you find it?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이 친구가 때리겠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나는 그냥 I lost my money라고 한게 아니고 I lost my money는 무슨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죠. 근데 I have lost my money 하면 이건 무슨 시제를 쓴 거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고 현재 완료 시제로 내가 굳이 I lost my money 해도 될까? I have lost my money라고 했는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야, 돈 찾았어? 이러면 내가 열 받겠죠?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린 결과 현재 그 돈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다?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이 현재 완료란 시제가 이렇게 계속했다 몇번 해본 적 있다 방금 전에 끝내서 지금은 쉬고 있다 아직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완료 못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안 갖고 있,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적 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결과적 용법이냐 그러냐면서 내가 여기다가 괄호하고 so 막 이럽니다. 그래서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the money now. 언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이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I don't have the money 라는 말을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so는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가 오죠. 이 말을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 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보통은 문법은 뭐 이쯤에서 막 얘기 끝날 만도 한데 얘는 좀 얘기를 더 하죠.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표현. 조심해야 될 표현 하면 이제 몇 개를 쓸 거냐면 하나, 둘, 세 개를 쓰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쓰겠죠,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뭐쓸것 같아요? 쓰겠죠. 그리고 이건 좀더 하자, 이거는. 한꺼번에 해보죠.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굽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I를 안쓸 거야, 분명히. I를 안 쓰고 이걸 쓰죠. 그렇죠, 이거 쓰죠. 그 다음에 I have been to에다가 요즘 가면 좀 위험한데? 뭐,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한가 볼까? 요새 얘들이 뭐 지들 잘하는 척 하더니 요새 난리도 많아. 그쵸? I have been to Japan. 뭔 소리야?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관로하고 완료경험 계속결과 중에 뭐라 그러고? 경험이라 그러고. 그러면 경험이 이제 부사까지 가는 거야. 같이 쓰는 부사까지. 완료경험 계속결과인데 많이 쓰는 어찌시들이 있었어. 같이 쓰는 거. 그래서 경험적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험적용법은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죠. 몇 번이나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how often일 수도 있다 했죠. 여기다가 만약에 한번 가봤으면 I have been to Japan once 이러겠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뭐세번 가봤으면 three times 이럴 거고요. 됐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절대 안 가봤다. I have never been to Japan. 그러면 never 안에 뭐 들어있네? never 안에. 그쵸. never 안에, 아, not 들어있는데 이것도 들어있네? 그러면 너는 한 번이라도 일본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뭐였더라? Have you ever been to Japan? 그쵸. never. 또는 ever 이런 말들도 무슨 용법과 흔히 같이 쓰인다? 경험적용법과 흔히 같이 쓰이죠. Have you ever been to Japan? No, I have never been to Japan. Yes, I have been there three times. 세번 가봤어. 됐습니까? 이게 경험적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볼까? 그렇죠. 자, I have been in 구미는 이제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그렇죠, 계속이죠, 이건. 난 구미 계속 산다. 난 구미 계속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적 용법일 때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문법은. 그렇죠. 아까는 how many times라든지 뭐한 번이라도라고 물어볼 때한 번도 안 가봤으면 ever라고 물었더니 never라고 대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했고요. 자,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었더라? 그렇죠. how long이 들어있을 수 있었죠. how long.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야? 15살인가? 그러면 여기다가 for 15 years 이렇게 붙일 수 있죠. I have been in Gumi for 15 years. 만약 구미에서 태어났다면 딴 데서 이사 왔으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몇 살일 때 이후로 만약에 내가 3살 때 이사 왔다 이때는 이거 대신에 since I was 3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뭐 어쨌든 for 15 years든 since I was 3든 전부 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물었더니 10년 동안 구미에 있었다 15년 동안 있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여기다가 속아라 이러면서 그렇죠. when I was 3하고 뭔 뜻이야 이거. 그렇죠. 자, 이거는 왜안 된다 그랬더라 하면은 어느 그림으로 되돌아가려 하면은 이 그림으로 되돌아가죠. 자, 현재 완료 시제에서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절대 같이 쓰지 못한다. 그렇죠. 언제? 3살 때. 어제. 작년에. 10분 전에.
뭐, 10 minutes ago, last year, yesterday.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또는 뭐, 2010년에, in 2010. 이런 거. in 붙어 있는 거. in 2010. 2010년도에. 걔들은 전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부 다뭐 하고 있어? 쿡. 되게 경험적 같네. 아니야. 그냥 쿡. 쿡. 쿡 하지. 뭐가 아니야? 덩어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절대 같이 쓰지 못한다. 왜? 덩어리라니까, 덩어리. 어제, yesterday, last year, 작년에, 뭐, last night, 어젯밤에, 뭐, in 2010, 2010년에, when I was three, 내가 3살이었을 때, 이런 거랑 못 쓴다 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뭐였더라? Since 2010. Since 뒤에 두 가지가 올수 있다 했어. since 어떤 것? since 주어 동사. 그리고 since 있는 부분 어디 갔어? 여기에 시제는 지금 보다시피 since에 있는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과거 시제가 돼야 돼요. 과거 시제. 이상하네. 까맣게 해놨더니 안 되겠다.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네. 야, 돌아와. 워즈, 워즈, 워즈.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초딩들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야, 이거 여태까지 했잖아. 내가 오늘 뭐 했냐면, 뭐, 더 백스. 어떤 애가 그 가방들은 작다를 만들라 그랬거든, 내가 영어로. 그랬더니 더 백스 스몰 이러고 있는 거야. 그 가방들은 작다. 해봐. 더 백스 스몰 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어? 아, 난 스몰 지금까지 어떠신 줄 알았는데 하나씩인가 봐. 하하하하하 이랬어. 내가 막 고민하더니 여기다 이즈를 막 넣어. 더 이즈 백스 스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와, 미치겠어. 야, 더 백스 안 만들어봤자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데이요 이래. 그래? 그러면 데이를 이렇게 쓴다는 얘긴가? 아니 이렇게 쓴다는 얘긴가? 막 이랬어.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네. 막 이러면서. 그건 또 아니래. 야, 이거 안 바뀌어봤는데 내가 왜 해도 돼, 여태까지? 막 속이 터져갖고, 야, 이게 아니고 여기다 R 넣어야지. 막 이랬거든. 막 열받, 이렇게 막 여기다 is 막 넣고 이러면 내가 빡 돌겠어, 안 돌겠어. 그이다야, 그이다? 그이다 가방들 작은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뭐 그래갖고 선생님 목이 좀 맛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은 뭐 그런 적 없었는 것 같이 얘기하네.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현재 완료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마인드맵 그리게 좀 많아요. 저 여러분 까먹었던 것들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었고 when에 대한 대답 절대 안 된다,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she has gone to Japan 해놓고 so She is not in, she is not here. She is in Japan now라 했어. 계속 결과적 문법이었고요. 그럼 이제 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완료가 빠져 있죠. 그렇죠? 경험 계속 결과는 있는데. 그러면 완료적 영법도 우리가 지금 뭐를 같이 보고 있냐면은 그 같이 흔히 쓰이는 부사를 정리하고 있었어. 그러면 완료적 영법을 정리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규현, 규현,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하고 뭐 할까, 이제? 여기 뭐 하나 쓰고 물음표 해야지.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렇죠. Yet? 이래줘. 그래서 벌써 너 숙제 다 했어? 그랬더니 규현이가, 규현이는 저 모범생이니까. 그렇죠? 모범생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Yes. 막, 다, 이렇게 막, 휘파람 막 불면서 막, 뒤로 딱 새끼고, 저, 다리 딱 꼬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잖아, 그치? I have, 여유 있으니까, I have, 뭐라 그래?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러죠. 그렇죠? 아유, 벌써 끝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김다솔이나 윤초이나,
다빈이도 이제 I have already finished 뭐 이렇게 할 거고. 아닌가요? 요새 약간 좀 분기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이러던데. I have already finished.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다빈이 이제 already에서 이제 어디 쪽 왔다 갔고 있냐? I have just finished it. 뭐 요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뭐 규현이 착하니까 지금 already. 다 했냐? 이따 검사해 볼게. 누락됨 한번 쭉 한번 모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yet 이런 부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료일 때 벌써 끝냈니? 아이고, 아까 전에 다 끝냈죠. 이미 벌써 끝냈죠. 방금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동희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요? Yes, 아니 미안.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yet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yet 하고 not yet 하고 다르다 하자. 벌써? 아니 아직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가 있다. 근데 yet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yet에 대해서. 벌써의 yet도 있고 아직이란 yet도 있고 좀 이따 배울 건 그러나란 뜻의 yet이 있다라는 것도 however 대신 쓰이는 yet이 있다라는 것도 뭐 그냥 예방접종 한번 놔드렸어요. 나중에 yet이 그러나란 뜻일 줄이야 뭐 이런 뭐 그때 한번 내가 그때 한번 얘기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데 막 이러면. 알고 봤더니 한 2년 전에 얘기했던 거고 뭐 그럴 거예요. 고등부 때 예시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근데 뭐 굉장히 빠트린 건 있겠지만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정리가 되는 건뭐한이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 주절주절거리고 있나? 이 짧은데 이걸 다 담았다고? 자, 그래서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쓰면 이제 완료형은 계속 이거 따서 볼까요? 따져 보세요. 그 밑에 것도 He has lived in this town since he was seven. 누가 7살 이후로 이 마을에 살았다. Now,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지붕 위에 있는 염소 본적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서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그렇죠, 계속이죠. 왜냐하면 끊어 있게 했더니 People have built 했다.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Wooden houses. 그 다음에 for a long ti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how long? 그렇죠. 정확하게 얼마 동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오랫동안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for a long time이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겁니다. 됐습니까?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for a long time 이제 뭐 연습해볼까요? for a long time이라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how long have people built wooden houses? 그렇죠.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have people 하면 되겠죠. What have people built for a long time.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얘도 너무 뭐 뻔해요. 그렇습니까? 왜 그가 살았는데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이 동네 Since he was seven 그가 몇살 때부터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Since he was seve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또 뭐야? 계속. 그래서 since he was seven 하고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he lived in this town? 이었죠. 자, 그러면 계속적 문법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저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막 만드는 방법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for 숫자 시간 단위라 했어요.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10 years, for a day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아, for a day 하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 For a day 하고 뭐랑 비교하냐면은 during the day를 비교하죠. 뭐 나온 김에 for a day는 뭔 뜻이에요? 하루 동안 이게 원이란 숫자죠. during the day는 그렇죠. 그날 하루 동안 이 뜻이에요. 겉동안이죠. 겉동안. 됐습니까? 여기는 for인데 왜 여기는 during입니까? 이건 것이고 이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잖아. 됐습니까? 뭐, 갑자기, 뭐, 선생님, 뭐, 막, 뭐, 마이, 뭐, 브레, 뭐야, 마인드맵 그리니까 막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이것저것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뻔하죠? 그렇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ever, 한 번이라도, ever의 뜻은 뭐, 한 번이라도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형태와 쓰임, 뭐, have, has, plus, pp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시작된 동작만 얘기했으면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충분한데? 단순 과거 시제로 충분한데 거기 플러스 언제까지? 현재 어떤 것들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 뿌리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뭔가다. 그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간이 더 오랫동안 뭔가를 해본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결과 현재 어째게 얘기했다는 걸 한꺼번에 얘기하는 결과적일 수도 있고요. 방금 완료했다, 뭐 완료했니, 뭐 방금 완료했다, 아까 완료했다, 뭐 아직 못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 계속 결과에 대한 얘기고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 쭉 나옵니다. 뭐 ever, never. 자, 그 다음에 아, 자 이거 빠뜨렸구나 내가. 자, before는 내가 뭐랑 수업할 때 before랑 뭐랑 비교했어요? 어거랑 비교했죠. 제가 왜 비교했냐면 둘다 우리말 해석은 뭐라 그랬냐면 둘다 아이고 전에라 그랬어. 전에 둘다 전에. 근데 이러면서 뭐 이게 우리말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before you come here 이러면 일단 before you come here 아 일로는 화살표가 가면 안 되지. before you come here의 뜻은 네가 오기 전에잖아. 그렇죠? 그럼 before you come here는 어떻게 전에냐면 이렇게 전에라고 했어. Before I meet you 하면 뭔 뜻이야? 내가 뭐 해서 언제까지의 전에 내가 태어나서 너를 만나기 전까지 이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어. Before는. 그러니까 덩어리적 전에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전에야 그냥.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우리말로는 전에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내가 태어나서 쭉 시간의 덩어리 쭉 지나와서 너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친구들 막. 아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 만나갖고 내가 이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뭐 시간의 덩어리 동안은 상태가 괜찮았는데 너 만난 이후로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쿡 전에 안 좋았단 얘기가 아니고 덩어리적 전에. 그 다음에 어거는 그냥 쿡쿡이야 쿡쿡. A day ago 하루 전에 언제 이거는 얘는 그러니까 어거는 정리하면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단 말이야. 2 days ago, 이틀 전에, 언제? 이틀 전에. 근데 before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해석은 다 전에지만. 그리고 쓰는 위치도 어거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after하고, later하고, 뭐좀 다르지 않던가요? 이틀 후에가 뭐였더라? 2 days later. 그렇죠? 똑같은 표현은 after 2 days. after는 전치사니까 먼저 나와. later는 부사라서 뒤에 가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before는 전치사거나 접속사야. 근데 어거는 부사야. 그래서 뒤로 가. 2 days ago 이런 식으로. ago today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2 days later 하듯이 2 days ago 합니다. 그래서 뭐 비포 만난 김에 아까 마인드맵에서 빠진 거 어거와 비포의 차이죠. 선생님 뭐 전에 이거 전에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뭐 나는 멍청이였다. 그럼 나는 쭉 멍청이였다. I have been 멍청이. 저 스튜피드 할까요? Oh, I've been stupid. 내가 너를 만나기 before I meet you. 그러니까 바보 온다 하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평강공주 만나봐. I have been stupid before I met you. 그래서 어떻게 멍청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멍청이었다는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네, 이래서 before와 어거가 다르다는 얘기 마인드맵에 추가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 once, twice 이거 전부 다 once, twice 뭐 이런 것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들이죠. 이거 몇 번이나 한 번. how often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타임이 시간이란 뜻 이외에 번 횟수란 뜻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번 횟수란 뜻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아닙니다. 몇 번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뭐 for since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쓰는 거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쓰는 거고 쓰는 법은 for 숫자 시간 단위. since는 쓰는 법이 두 가지에 있다 했어. since 어떤 것과 since 주어 동사인데 그 동사는 과거형. 됐습니까? since 뒤에 막 현재 완료 시제 있고 이러면 틀려. since 주어 동사인데 그 동사는 과거. since I have been 3 years old가 아니고요. since I was 3 years old. 내가 3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 yet은 두 가지 예시인데 하나만 써놨죠. yet과 not ye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함께 쓰는 부사는 뭐 많이 없는데 함께 쓰는 동사는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have lost 이런 거. 그렇죠? 뭐 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다.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다. 물건을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으면 have lost 쓸 거고 어떤 정보를 lost 해버리면 I have forgotten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까먹어서 지금 네 이름 부를 수가 없다면 뭐, I have forgot, I'm sorry. 뭐, 여러분도 한뭐 20년 뒤에 아줌마들 내가 카페에 막 있고 동창회 막 하는데 그렇죠? 아저씨 아줌마 돼갖고 막그 아이 뭐그뭐 스쿨 학교 밴드 모여갖고 모임하는데 모였는데 아, 제 이름 뭐더라? I have forgotten your name 뭐는 거 있습니까? 네 이름 까먹었는데 미안한데 좀 알려줄래? 뭐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 뭐 have 동사가 막 흔히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have lost 이런 거, have forgotten 까먹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안 갖고 있다 뭐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뭐 I have been to가 나오고 있죠. I have been to. 뉴질랜드 사람이면 I have been in 뉴질랜드 해놓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since I was 뭐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지만 to니까 갔다 온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트와이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ave you been to 뉴질랜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하죠. 그다음에 I have known Juno for 10 years.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적이죠. 나는 준호를 10년간 알고 지내왔다. 그니까 그다음에 just 방금 헐떡헐떡 끓이죠.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방금 설거지 끝냈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물었겠어? 엄마가 나한테 이제 심부름 시킨 거죠. 집안일. 야, 너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설거지 해놔. 이러고 나간 다음에 좀 이따 전화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물었겠어?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끝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gone to 뉴욕. 됐습니까? So is in he is not here. He is in 뉴욕.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어디에 있다? 뉴욕에 있다. 그래서 가는 행동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그는 지금 뉴욕에 있다. 또는 뉴욕에 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여긴 없어. 맞습니까? 가버려서 여기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 용법이 주로 뭐가 발명되기 전까지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몇 인칭? 3인칭. 됐습니까? 이제 전화기 발견이란다. 그래서 디스커버가 아니고 인벤트 된 뒤로는 그때부터는 뭐 Have you 전화해갖고 Have you gone to New York 할수 있겠지. 됐습니까? 전화기 발명돼야 되는 거였어. 됐습니까? 에비고, 너 뉴욕 가서 여기 없고 뉴욕에 있니? 라고 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전화가 발명된 뒤로 결과적 용법은 몇 인칭한테 쓰이기 시작했다? 2인칭한테 쓰이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전까지는 3인칭한테밖에 못 썼어요. 그 다음에, 뭐, 1인칭한테는 언제쯤 쓸수 있을까? 이 결과적 용법을 1인칭한테는 언제 쓸수 있을까? 쓸 날이 올까? 내가 뭐라고 물어본 거냐? 이 결과적 용법을 1인칭한테 쓰면 뭔 얘기가 되느냐? 내가 여기 없는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I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말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있어야죠. 그쵸? 근데 여기 I have gone to. 아, 가능하겠네. 전화기 발명된 뒤로는 되겠네. Have you gone to New York? Yes, I have gone to New York. 됐습니까? 전화기 발명된 뒤로는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과 부정문 이런 얘기가 have나 has가 위치가 have you, 뭐, have you been to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been to Japan? No, I haven't been to Japan에 대한 설명이고요. Has it seen the movies before?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에, 이렇게 전에 본적 있니?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 경험이니,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본 경험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Yes, he has. 이제 yes, 여러분 이제 요거 배우기 전까지는 그동안 뭐 있는 것만 배웠냐? Yes, he is나, Yes, he was나, Yes, he does나, Yes, he did만 요까지만 배웠어. 이거 배우고 나서 드디어 Yes, he has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알죠? Has he seen the movie before? 했는데 yes he is, yes he does, yes he did.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자꾸 골라. 그렇습니까? 못 고르거나.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 다음에 My mom hasn't eaten the food. 어머니께서 음식을 안 드셨죠. Since she was a child. 응? 아, 그 음식이네. 그 음식. 됐습니까? 예, 음식 전체를 안 먹으면 사람 죽죠. 됐습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얘기하는. 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럼 엄마 죽었겠네요. 됐습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얘가 있어야지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엄마 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 없다? 야, 좀 골고루 봐! 이렇게 얘기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이거 전부 뭐 길게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When have you met her? 아, When have you met her? 이런 거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When did you meet her? 이런 건 되지만 I have studied Chinese. 나는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자,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맞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되겠다. Since last year 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국어를 공부해 왔다라는 계속 문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여기다 안 넣고 싶고 작년에 공부했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 줄 거지롱 이런 거. 내가 작년에 공부했다란 얘기만 하고 싶어. 지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 안 해주고 싶어. 그때는 I studied Japanese last year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기에 since를 넣은 I have studied Chinese last year 하고 I studied Chinese last year는 담고 있는 정보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작년에 중국어를 공부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I have studied Chinese since last year 이렇게 하면 무슨 정보하고 무슨 정보가 다 들어있냐? 내가 공부 시작한 게 언젠데? 작년인데. 그쵸?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공부를 했으며 지금도 공부를 한다. 라는 얘기가 다,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문장을 since가 들어있을 때 얘기입니다. since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since가 들어가 있을 때이 문장은 세 문장으로 세 문장까지는 할 필요 없고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어. 첫 번째 문장은 I가 뭐 했단 얘기야. I가 뭐 했다. started 했죠. 뭐 하는 거 to study Chinese 하는 것을 더하기 I study it now. 이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아, 참, 여기다가 덜 끝났죠. 그쵸. I started, I have studied Chinese since last year는 I started to study Chinese since 빼야 돼. 이때는 그냥 last year라는 정보와 I studied now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다. 자, 이건 잘 봐둬야 돼. 여러분들 무슨 문제, 서술형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딱 문제를 보고 아,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라 그랬는데 한 문장이 어떤 시 돼야 되겠네 무슨 문법 물어보는 거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거두 문장 한 문장 하라고 그랬는데 하라는 과거고 하라는 현재네 현재 완료로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라 그랬는데 I went there, I went to the park because I wanted to meet my friends. 이거 두개 합쳐졌어. 나는 그 공원으로 갔다. Because I wanted to meet my friends. 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두 문장 합쳐가지고 어떤 문법 쓰라는 얘기일까요? 오케이. 내가 공원에 갔다 얘기했죠. I went to the park. 두 번째 문장은 Because I wanted to meet my friends. 난 친구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두 문장 합치면 I went to the park to meet my friends. 그렇지, 내가 공원에 간 뭐를 얘기했어? 의도를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ave you finished the work?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When did you finish the work 해야죠. 언제 끝냈냐? 어떤 when에 대한 대답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상대방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얘기라면 과거 시제를 써야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팝 퀴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끝날 문법. 순식간에 끝날려나?
자, 이 문법은 어떤 큰 덩어리에서 빼온 거야. 큰 덩어리. 뭐에서 빼온 거냐면은, 썸 뒤에는 북스머니. 그쵸? 원오브 뒤에는 원오브 더 북스. 그쵸? A little books, book money, a little money, a few books. 너무 쉬운 거 물어볼까? 투? 투? 투투투투 투? 셋중투 북스. 그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큰 덩어리 어디서 떼온 거냐? 바로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에서 떼온 거예요. 수량 형용사. A lot of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이런 거뭐 선생님이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게 전부 뭐였냐? 정식 명칭이 수량 형용사라는 거였어. Many books잖아, 바보야. 이런 거. 됐습니까? 바보야 하면 안 되겠지,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 니들한테는 내가 바보야 해도 되겠다. Many books 이러고 있으면 바보야 이러면 되겠죠, 니들한테는. 됐습니까? 그래서 each나 every 뒤에는 book밖에 안 된다는 문법이에요. each, every 뒤에는 book밖에 안 된다. 셀수 있어. 그러니까 each나 every 뒤에 올라 each만 얘기하고 있는데 each하고 every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오케이. 뜻은 뭐 비슷해요, 사실. 모든, 매, 뭐 각각, each의 한글 뜻은 각각,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뭐 매, 뭐 each day나 every day나 똑같은 뜻이야. 매일매일이란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 each나 every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명사가 와야 돼. 뭐할수 있어야 되고,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 명사라는 게. 됐습니까? every money 이런 거 없어. 선생님, every time은 있잖아요. 그래, every time 있을 수밖에 없지. every time이 무슨 뜻이니까? 매번이니까. 매 시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수 취급한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each student 뭐 그림 하나 그릴까?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방 4개 할까? 여기 각각 한 명이 뭐 사람이 한 명씩 있다. 자, 학생 사람들 한 명씩 있는데 뭐 무슨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TV 프로그램 보면 이제 사람 한 명씩 방에다 가둬놓고 뭐 힌트를 발견해서 방 탈출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각자에게 클루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힌트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뭐 사람은 총몇 명이지만 4명이지만 각자에게 클루를 하나씩 주겠죠? 그러면 뭐, 방 안에 있는 방이 몇 개야? 네 방이죠. 그렇죠. 그 방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방들 안에 있는 각자의 사람들이 클루를 하나씩 받는다라는 표현은 each person in the rooms가 takes a clue. 선생님, 룬스인데요? 야, 방이 힌트를 받냐? 사람이 힌트 받냐? 얘는 뭐할 뿐? 주인공은 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로 쓴가?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 뭐 every days 이런 짓만 안 하면 특별히 틀릴 일이 없어. 근데 뭐로 사용됐을 때 얘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ach house is big enough.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크다. For a whole village. 누가 들어갈 만큼?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집한 채가 있는데 거기 원호동 사람들이 다 같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each person have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Each person has different strengths.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어떤 강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have 하면 안 된다, are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each, every 똑같습니다. each하고 every는 각각의란 뜻으로 한 집단 속에 있는 어떤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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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찝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each colors 하면 안 되고 each color has its own meaning. 그렇습니까?
뭐 각각의 색깔은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어떤 상징하는 뭔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린 하면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그렇죠. 뭐 네이처라든지 피스풀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레드 하면 그렇죠. 뭐 패셔네트 한다든지 또는 뭐 워닝이라든지 데인저러스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하고 그런 문장이겠고요. 그다음에 뭐 it 단수 취급하니까 주어로 쓰이면 단수 동사 와야 된다. Each table in this room is round. 그래서 뭐방 안에 있는 방 안에 탁자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는 없겠고 좀 됐습니까? 하여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는 아니겠고 됐습니까? 뭐두 개가 있는데 각각 전부 다 각자가 전부 다 어떻다? 동그랗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결국 방 안에 있는 모든 탁자가 다 동그랗단 얘기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내용을 똑같이 all tables in this room 안방 길어봤자 그러니까 are round 하고 뜻은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All tables in this room are round. all 뒤에 세개 중에 뭐 all books랑 all money 될수 있다. some하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all 뒤에 셀수 있으니까 복수형 맞죠? 사실 나중에 단수형 오는 것도 꿈에 들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Each student has a talent. 각자의 학생이 한 가지의 재능을 갖고 있다. 뭐 every도 똑같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every 뜻은 뭐 조금 다르게 하지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꼼꼼히 살펴보면 또 거의 같은 의미예요. 뭐 어쨌든 모든 것을 얘기하고 each하고 똑같은 문법을 쓰고 있다. Every girl was painting flowers. 모든 여자애들이 꽃을 그리고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팝 퀴즈 두 가지 물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더 스쿨버스 해즈 오케이. 그래서 94개 시험 쳐야 되겠고요. The school bus has already left. Leave left, left. The school bus has already left. Okay, leave도 몇 명이나 볼까? 그다음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묻는 말로 바꿔서 니? 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아까 그랬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더 스쿨버스는 안만 길어봤자 선생님 S부터 있습니다. 초딩이냐? 됐습니까? 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 I Paris before I have been to Paris before. 그래서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brother 마만 길어봤자 해봤겠죠. 그래서 My brother He doesn't have it now. Has lost his watch. My brother has lost his watch. He doesn't have it now. 그래서 he 여기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 doesn't have it now 보이죠? 여기 he doesn't have it now 앞에 뭘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인지.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인지는 중2한테 물어보는 거좀 예의가 아닌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for 3 years. They have lived in this town for 3 years.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3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데이비드가 뭐 했었는데, started 했는데, 무엇을? guitar. 그 다음에 2 years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started라는 이 시제랑 사활 어울립니까? 그렇죠. 2년 전에 기타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그렇죠. He still plays the guitar. 여전히 기타를 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데이비드가 계속하는 각 문장의 동사를 살펴보면 하나는 started고 하나는 plays야. 이건
지금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자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데이비드가 어떤 느낌으로 한 행동? 이런 느낌으로 한 행동은 스타트냐, 플레이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한 행동은 스타트야, 플레이야? 플레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 사용될 동사는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더 기타 for 2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2 years 오고도 반드시 for 2 years로 when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꿔줘야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줘야지 문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 안써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냥 서술형 문제면 그냥 합치라 그러죠. 그러면 2년 전에는 2년 동안 기타를 연주해왔다라는 말로 꼭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For 2 years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되돌아가서 The school bus has already left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쵸. 뭐가 강력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완료라고. 그렇죠. Already가 강력한 냄새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버스 벌써 떠나버렸니라고 묻고 싶다면 school bus left yet 하면 되겠죠. Already를 거기 또 넣으면 안 되죠. Has the school bus left yet? Has it left yet? Has it left yet? 벌써 떠났니? 됐습니까? Now, I have been to Paris befor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Have you been to Paris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가본 적 있니? 그래,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가본 적 있다. Now, my brother has lost his watch. He doesn't have it now는 뭐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결과. 그렇죠,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he doesn't have it now 앞에 뭘쓸수 있고? so를 쓸수 있고 he doesn't it have it now 무슨 시제의 무슨 시제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 결과.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린 결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결과적 용법이었고 they have lived in this town for 3 years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래서 for 3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또는 How many years? 됐습니까? 뭐몇년 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years고요. 뭐 얼마 그냥 얼마 동안 how long이죠. 그래서 how long have they lived in this town이죠. How long have they lived in this town? 이 동네에 얼마나 살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이 정도면 학교에서 뭐 현재 완료 시제 뭐 여러분들이 강의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답 막 뭐 이러고 있겠죠.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don't 이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이거 don't 뭐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더라. 현재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게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라 그러다 완뽕이라 그러던가. 재미없네요. 했습니까? 네. 예.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했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발음 고쳐라. Each story of the book are interesting.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 책의 각각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are가 아니고 당연히 is죠. Each story of the book 한 덩어리고 암만 길어봤자 is인데 it are interesting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every roofs in this town is orange and blue. 그래서 이거 roofs가 아니고 who로 끝난 녀석은 당연히 who Wood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Every rooms in this town is orange and blue.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지붕은 무슨 색이거나 무슨 색이다. 오렌지색이고 파란색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its children 안만 길어봐서 they인데 are 해야 되겠죠. Its children are riding a bike in the pa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옥장판 몇개산 거야? 그렇죠. 옥장판 두개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에 틀렸습니까? 2번, 3번. 2번, 3번에 틀렸고, 규현, 이따구로 하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고쳐야 된다? 2번 어떻게 고쳐야 된다?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루프로 바꿔줘야 되겠죠. Each roof in this town is orange and blue. 그다음, 다빈, 2번 어떻게 고쳐야 되죠? 네? 2번이요? 아, 참, 미안, 3번. 아유, 그렇게 정확하게 됐네. 그렇죠. It's child. 됐습니까? It's child. 아이고, 에러 없네. It's child is riding a bike in the park.
그런 것들이었고요. 근데 얘는 내가 일부러 루브즈를 한 이유가 있어. 오케이, 늑대, 울프. 그쵸? 늑대들, 울브즈. 그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루프도 당연히 루브즈 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죠?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루프의 복수형은 뭐다? 룹스예요, 룹스. 됐습니까? 규칙에 어긋나는 친구입니다. 원래 규칙에서. 뭐, 리프, 리브즈. 울프, 울브즈 하는데, 루프는 그냥 룹스.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었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못생기게 그려야 되는데? 못생기게 그린다고 하면 일단 콧구멍을 크게 하자.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직업 차별 같은데 이거 못생기게 그리니까 다시 잘생기게 그렸어. 코큰 사람이야. 코 크고 잘생겼어. 됐습니까? 잘생겼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망치 들고 지붕 위에서 뭐 할까? 그쵸, 고치고 있겠죠. 지붕 수리공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은 물론 안 그렇지만 옛날 지붕 수리공들의 에듀케이션의 수준이 높았을까요? 어? 옛날 지붕. 아, 목 잘린 거 아니고요. 대충 좀 봐, 그냥. 됐습니까? 알았어, 목은 자르지 말자. 됐습니까? 자, 지붕, 이제, 여기 낫죠? 그렇죠. 활기 있어 보이잖아. 됐습니까? 활기 있어 보이죠? 다리 길이는 제 다리 길이랑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자, 옛날 지붕 소리공은 옛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올라가서, 아, 오늘 고쳐야 할 지붕들이 많네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룹스라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듣고, 그걸 여기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 룹스가 된이 사람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루브즈 아니고 룹스 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몽타주 했고 딱 해갖고 원티드 딱 쓰면 되겠네. 그렇죠. 데드 오어 얼라이브. 너 때문에 루브즈가 아니고 룹스. 내가 외워야 될게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젠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뭐를 할까?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아,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원래 하던 거. 오케이.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이 기기? 얘들아, 어떤 시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땐 비동사가 있어야 한단다. 오케이. 니들 그런 얘기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과 본문. 그래서 일단 문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배운 것들 뭐가 있는지, 어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셔플 걸려있네요. 네. 그래서 뭐 지붕들이네. 그치? 루브즈 인더 월드 하면 되겠죠. 그쵸? 초이 표정 봐봐. 뭐래? 이러면서 룹스 어라운드 더 월드. 룹스라는 거, 루브즈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겠고, 뭐,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뭐, 이 있잖아, 니들 막꼴 보기 싫은 거, 이거. 아, 답이 표정 막 완전, 선생님 빨리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얘기네. 그럴리가, 그쵸? 오케이, 여기서 내가 이제 루브즈냐, 루프스냐, 이런 거 콧방귀 끼고 지나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around the world,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입니다. 뭐, in the world, around the world, 이런 표현. 자, 그래서 먼저 이게 소제목이 몇 개가 있어요. 총한 3개 정도가 나오면 여러분 익혀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그중에 이제 노르웨이에는 잔디 지붕이고, 뭐 중국에는 뭐 동그란 지붕이고, 뭐또뭐 나오더라. 뭐 이탈리아에 지금은 안 쓰이는 지붕, 돌 지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중에 먼저 grassroots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경험 묻고 있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본적 있냐라는 얘기하고 있죠. 염소 본적 있냐, 한 번이라도. 어디서, 자, 집의 지붕이야, 집의 지붕. 그쵸? 그러면 뭐, 우리말은 이렇게 집, 지붕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네. 이게 이렇게 뒤로 가버리죠. 그래서 뭐, 자동차의 문짝은 doors of the car죠? 그쵸? doors of the car 하듯이, 여기는
루프 오브 어 하우스, 뭐 루프스 오브 어 하우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번이라도 본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그러니까 have you seen 무엇을? Goat를 어디에서? On the roof of a house. 그렇죠.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그렇죠. 그러니까 얘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 위에서니까 on이 적합하겠고요. 뭐뭐 의니까 뭐 이런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는 전치사 빈칸이나 전치사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른 것 고르기 이런 거 골라내기 이런 것들은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on 같은 경우에는 집 오브도 마찬가지 집 지붕 위에서 on the roof of a house. 경험을 본적 있고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지붕 위에 본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 No, I hav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노르웨이, 그럼 여러분 노르웨이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네. 노르웨이도 안 가봤어? 다들 가보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나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다, 됐습니까? 노르웨이는 뭐 뭐가 유명해요? 염소가 유명합니까? 오케이. 염소가 이거. 아, 사람들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염소 구경하러 노르웨이 가나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르웨이에서도 그, 뭐, 그, 노던 라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저 오로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연어 말고 많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노르웨이 하지 않았고 전치사 붙였겠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 뭐 동물들을 어디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노르웨이에서 in Norway. 우린 볼수 있다. We can see 무엇을? Animals.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look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왜 복수냐? 어떤 특정한 지붕에서 노르웨이의 특정한 지붕에서만 보인다면 여기에 더가 있어야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가면 여기저기 어디든 지붕 가면 볼수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 더를 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on roofs. 됐습니까? 일반적인 노르웨이 지붕에서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저런 거뭐아 여러분들은 텔레토비를 안 봤구나. 봤습니까? 텔레토비 친구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만 하면 뭐 실망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텔레토비들 사는 집 보면 그 지붕에 이렇게 잔디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텔레토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알아요? 어느 나라에? 그렇죠, 영국 거죠. 누가? 오케이. 자, 그게 뭐 아이들을 세뇌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보라색 걔는 그 뭐더라? 성 전환선이고 예, 걔는 알겠습니다. 카페라고. 아, 그런 걸 상징한다고? 네, 너무 웃지 않아요?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그렇죠? 걔도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뭐 그런 뭐 이상한 괴담을 만들었나 봐요. 오케이, 뭐 그렇고요. In Norway, we can see animals on roof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전달하는 내용이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 여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그 아무 뜻없는 뭔가로 시작하는 말이겠죠.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니까 there are 하겠죠. 아이고, 이거 썼네. 미안합니다. Norway has large forest, 뭐 big forest, 뭐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하고 같은 표현을 Norway has large forests. 그러니까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그렇습니까? 팩트니까 일단 기본 현재 시제 썼고요. 그다음 문장에서는 자, 이 표현은 어휘가 중요하죠. 수거가 들어있죠. 뭐뭐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표현 주요 문법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저 나무로 된 집을 지었는데, 짓기 시작한 건 과거지만 지금도 나무로 된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완료형 계속 결과다.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In harmony with nature. 그렇죠. In harmony with nature.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어왔어요? People Have built. 무엇을? 우드
house in. 그렇죠.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harmony with. 됐습니까? 할머니와 함께 사람들이 지어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요 표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파생어가 많아요. 그쵸? 얘는 명사죠. 그쵸? 얘 형용사형은? natural. 그쵸? natural. 그래서 여기에 natural 들어있는데 뭔지 모르고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에러 모르겠다면서 휙 지나가면 안 돼. 됐습니까? 내가 일부러 이걸 natural 딱 바꿔놓고 위에 문장엔 틀린 게 있으니까 발음에 고쳐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옥장판 팔려면 좀 사기 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답이 또 선생님 또 사기 치려고 밑법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They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wooden 이런 단어도 좀 파생어 뭐 이거 관련된 단어 뭐 이런 거 알아둘 때 필요한데요. 나무로 되어 있으면 wooden일 거고 금으로 만들었으면 뭐죠? 어이구 잘하네요. 그렇죠. 골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나무로 된 우든, 금으로 된 우든. 뭐 이런 게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금속으로 된 메탈 이러죠. 됐습니까? 금속으로 된 뭐 재료를 나타내는 몇 가지 표현도 한번 어휘 확장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우든, 골든, 메탈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친 환경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콘크리트로 뭐 이런 거 짓는 것보다는 나무로 된 집이 친환경적이죠. 에코 프렌들리한 느낌이 들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노르웨이 추울 텐데 나무로 집 지어서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뭐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흙으로 집 지으면 더 나을 텐데. 뭐 어쨌건. 그 다음에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 그들은 지붕을 잔디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거 여기에도 또 중요한 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옵니다. 일단 오케이, 그들이 지붕을 잔디로 접는 의도죠.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들이 지붕을 잔디로 접는 의도가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를 B로 덮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 방법 알아둬야 되죠. A를 B로 덮다. 그리고 전달한 내용이 다 팩트니까 전체를 지배하는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튼튼하고 따뜻한 집들을 짓다는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누가 뭐 한다? They cover 한다. Covered 하면 안 된다니까요. They cover what? Roofs. 됐습니까? 당연히 roofs겠죠. 특정한 지붕만 덮는 거야? 일반적인 지붕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를 넣지 않는 거죠. They are roofs 썼네요. 그들의 지붕을.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여? With grass. 그래서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명사 쓸 때마다, 동사 쓸 때마다, 아우, 얘들 미친 것 같아. 그치? 됐습니까? 막, 그랬은가? 뭐, 그랬이든가? 그랬은가? 막 따져야 되고, 그치? 됐습니까? 하우스 하면 안 되고, 그치? 루프 하면 안 되고, 루프 써야 되고. 익숙해질 거예요, 곧.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Norwegian. 대신 왔죠. Norwegian cover. Fact니까 현재. There are roofs with cover A with B.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가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부분에 의도를 나타내니까, 뭐 여기다 뭘 더 쓸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정법. Why do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이거를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있는 질문은, 이런 거 요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옛날에 저 다닐 때 그런 문제 안 나왔는데. 됐습니까? 그거는 뭐를 보는 거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내용 파악 정확하게 했냐? 두 번째, 그 질문이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장들이죠, 다. 그렇죠? 교과서에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문장을 뭐 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Why do Norwegians cover their roofs with grass?에 대해서는 대답이 여기 있어. 왜 덮니? 잔디로 왜 덮니?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그 다음에 또 이 대답도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cover their roofs with?
무엇으로 덮니? 이것도 대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네, 잔디로 덮는다. 네, 그래서 묻고 답하는 이 수업 방법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있느냐? 잔디 지붕들이 그들을 보호해준다.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오케이. 뭐 잔디 지붕, 그들은 노르웨이인들이겠죠. 됐습니까? 물론 뭐 집들일 수도 있는데, 노르웨이인들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문장을 지배하는 것도 또 어떤 구조죠? 그쵸? 이 문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쵸?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From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끝에 S 붙었겠, 요런 거 이제 여기 딱 보고, 아, 붙었겠다, 안 붙었겠다. 그쵸? 뭐. 그쵸? 이런 거죠. 뭐, 셀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따지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레스 룹스가, 앞에 나왔던 거 되게 다시 얘가 더를 붙여야 돼. 더 그레스 룹스가 뭐 해준다? 그렇죠. 더 그레스 룹스가 프로텍트 해준다. 누구를? 댐을. 뭐로부터? From long and cold winter,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더 그레스 룹스가 프로텍트 해준다. 댐을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뭐 얘들이 뭐그 그레스 루프 뭐 1년 용입니까? 1년 쓰고 버립니까? 아니요. 그래서 winters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뭐 바람 하루 이틀 불고 맙니까? 아시오. 그래서 winds인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 그레스 룹스.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왜 윈즈야? 이거 짜증내지 말고요. 윈즈 했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아 바람 한두 번 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지붕 한두 해 쓰고 버리는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they protect people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윈즈. 그래서 뭐 이런 대답 듣고 싶다. 뭐냐면 뭐 what do they protect them from? 하면 되겠죠. 명사니까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니? 차가운 겨울과 그다음에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잔디 지붕이 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는 여러분들이 중2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중2 과학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이거 배우거든요. 열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오케이. 요새는 뭐 어디 하고 있어요? 과학 시간에. 원소. 그렇죠. 수해, 리베, 붕탄질산. 끝에 염화 칼칼로 끝나야 되는 건 알죠? 선생님도 뭐 왔다 갔다 까먹었다 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자, 뭐 그거 나그 제가 그거 배울 때 제일 짜증나고 몰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 개념을 나는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 대학 다니면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새롭게 하면서 이제 그때 아 이거구나. 자,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거. 그리고 이게 있어. 그쵸? 그쵸? 자, 여기 이렇게 쓴거 있죠? 이렇게 써놨는 거. 이게 원소야. 응? 이거는 원자야. 뭐가 다른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된장찌개를 해 먹을 거래. 그쵸? 된장찌개를 해 먹어야 되는데 집에 뭐 재료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쵸,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장보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뭐 두부랑 뭐 된장 뭐 우리는 뭐 그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이 없어서 기성제품 된장 뭐 사오고 뭐 호박이랑 뭐 사오라고 썼어 써서 줬어. 나는 원소를 받아든 거야. 그쵸. 원소를 받아들고 마트에 가서 그거를 딱 보고 원자들을 집어드는 거야.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썼어. 원소 기호야. 이걸 원자 기호라고 하는 원소 기호라고 해요. 원소 기호. 이건 뭔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탄소를 상징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시간이 좀 남아 도네요. 여름 진도가 조금 빨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헷갈리는 건 이거였어. 얘랑 얘. 얘랑 얘.
그럼 얘는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들이 레고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돼. 레고를 가지고 논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뭔지 알지? 뭐 그리고 있는지 알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은 뭐, 이렇게 하자. 됐습니까? 이렇게 있어. 자, 요것만 보고 얘기할게. 이게 사람이야? 아니잖아. 이게 사람이야? 사람 다 아니지? 그렇지? 얘를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아, 이거 사람이다. 뭐, 머리는 뺄 수도 있고. 됐습니까? 바꿔머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붙여놓은 게 뭐냐? 이게 분자야. 다 붙여놓은 게. 이거 다 떼놓으면, 이 분자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슬슬 이거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물. 그쵸? 자, 엄마가 오늘 우리 물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으로 물 만들어 먹자 이랬어. 오늘 물 만들어 먹자 이랬어. 근데 물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랑 이거 한 개가 집에 없단 얘기야. 그쵸? 그럼 엄마가 이제 여기다가 써주겠죠. 작물 목록에다가. 그쵸? 엄마가 이제 종이에다 써줄 거야. H 두 개, O 하나. 근데 이거 몇 인분 먹어야 되니까? 4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2 곱하기 4 해서 H는 8개고 O는 4개 사와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원자를 받은 게 아니고 원소야, 원소. 뭘 써야, 뭘 갖고 와야지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갖고 내가 집어오면 그 원자를 집어오는 거야. 원자를 집어왔더니 엄마가 집에서 그걸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분자를 만들어서 주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비유인지 알겠습니까? 에이. 난 그때 이게 헷갈렸어. 원소라 그랬다, 원자라 그랬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화학 선택은 안 했다. 됐습니까? 에이. 아우 화학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뭐 Na 플러스 나중에 이제 Na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뭐 이온 외워야 되거든. 뭐원 플러스인지 투 플러스인지 뭐 마트도 아니고 자꾸 원 플러스 투 플러스 막 이러고 있어. 그거 외우고 있나요 지금? 곧 해야 돼서 이제 덜덜 떨고 있나요? 곧 해야 된대 말이야. 그래서 NaCl이 되는 이유는 Na 원 플러스고 Cl도 원 마이너스기 때문에 둘이 이제 뭐 그거는 뭐 이거랑 비슷한 거야. 과학 수업이 재밌는데. 아, 옛날에 과학 수업 했는데. 게다가 그것도 헷갈리는 게 플러스면 뭐가 없어져서 플러스래 얘들도. 그렇죠. 마이너스는 뭐를 더 얻어서 분명히 플러스는 뭐 더해진 건데 막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거는 뭐 이런 거 그린 거죠. 안에 뭐 플러스가 한개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돌면 이걸 보고 원자기호 1번이고 얘가 수소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얘는 꼼짝도 안 해. 얘가 꼼짝하는 순간 핵폭탄 터지는 거야.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얘야. 그렇죠? 얘가 하나 더 들어오면 막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날라가 버리면 올라오고, 얘가 날라가 버리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이 파트 좀 재밌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원자 껍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얘가 도는 궤도를 보고 원자 껍질이라 그러는데, 아, 신난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몇인용 껍질이냐면 2인용 껍질이야. 그 말은 여기에 전자 두 개가 들어오면 안정이 돼. 더 들어올 수도 없고 다 나가려고도 하지 않아. 2인용 껍질. 근데 2인용 껍질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둘을 갖고 있어. 이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거든. 그래야 얘가 헬륨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그 풍선 만들 때그 옛날에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나갖고 사람들 뭐 결혼식장에서 떼죽음 당한 적 있어. 풍선에 헬륨을 넣어야 되는데 헬륨을 안 넣고 수소를 넣은 거야. 헬륨은 비싸고 수소는 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결혼 그 비용을 줄인답시고 뭐그 신부가 난뭐 이렇게 풍선이 위에 있고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했는데 비싸잖아. 그래서 수소를 넣었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야. 그럼 왜 터지냐? 터지는 애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야. 막 금방이라도 주변에 어떤 다른 원소가 있으면 걔랑 반응을 해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는 안에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몇인용 껍질이었어? 2인용, 전자 2개용 껍질이었어. 그거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를 더 가지고 오거나 갖고 있던 거 날려버리거나 둘중 하나인데, 얘는 뭐 하기가 쉽냐면 날려버리기가 쉬워. 그래서 H는 항상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온은 아니야. 근데 이온은 아니지만 개념을 설명하면 이렇게 쉽게 돼버려. 쉽게 반응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늘 얘를 날려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늘 쉽게 뭐가 얘가 타버리는 순간 얘가 쉽게 같이 만나서 타버리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가 타는 순간 뭐가 돼? 물이 돼. 타는데 불인데 물이 생긴다고? 어, 맞아. 타면 물이 돼. 그래서 뭐야, 현대에서 만드는 요새 친환경 자동차, 수소 자동차. 걔를 보고 왜 친환경 차라 그래? 걔는 연료가 수소거든. 수소를 태우고 나면 뭐만 나와, 걔는? 순수한 물만 나온단 말이야. 순수한 물만. 그렇기 때문에 걔를 친환경 차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수소 자체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되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거고. 근데 헬륨은 반대로 이제 안에 플러스 두 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2인용 껍질에 두 명이 뺑뺑 돌고 있어. 되게 안정돼 있는 거야. 뭐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끝이야. 껍질 첫 번째 껍질은 여기서 끝이야. 그 다음 더 전자 다음 원소 세 번째 수소, 리조, 리튬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와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껍질에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몇 인용 껍질이냐? 6인용 껍질이에요. 6인용인지 내가 지금 이제 수업 안 하니까 8인용인지 6인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6개 아니면 8개가 채워져야 안정이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6인용 껍질이야 치자. 그러면 얘가 5개를 받아들여서 안정화시키는 게 편하겠어? 한 개를 날려버리는 게 편하겠어? 그래서 리튬은 맨날 날려버리고 Li 플러스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마이너스 한 개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한 개가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죠? 네. 됐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데, 뭐 거기 EBS 선생님, 내 옛날에 수업할 때, 과학 수업할 때 EBS 틀어놓고 쭉 보고, 왜냐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보고, 분명히 EBS 수업 니들 보고 있으면 다 알아들어. 개코도 못 알아듣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수업할 때도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사 이런 말안 쓰고 쉽게 알아듣게 바꿔서 얘기하는 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도 이렇게 쭉 보고, 아, 이걸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낫겠다. 뭐 그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빈도 부사가 하나 보이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위치는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무나 또는 식물들이 자란다는 게 팩트인데 안 만들어봤자 그거라서 얘는 뭐 그렇게 잘 생겼겠죠. S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로부터 자라는 거죠. 잔디지붕 위에서 잔디지붕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뭐로부터 툭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의 전치사. 그러니까 잔디지붕이 있으면 거기서 툭 튀어나와서 막 자라는 느낌. 그 다음에 and가 붙었겠죠. 또 다른 문장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누가 몇몇 동물들은 어디에서 그곳이 나타내는 건 뭐겠어? 그래서 뭐 한다? 뭐 식사를 즐긴다. 또 식사 뭐 meals인데 그걸 enjoy 하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단 빈도부사 강조할, 원래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뭐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조비디 일반 앞이지, 그치? 됐습니까? 근데 강조하려고 입고 왔어요. Sometimes 누구 또는 누구? Trees or plants가 뭐 한다? Grow 한단 말이죠. 그쵸? 잔디지붕으로부터 out of grass roots. grass roots 했죠. out of the grass roots. 그리고 and 나왔고요. 누가? Animals가 뭐 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meals를. their meals 했네요. 어디서? there. 거기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sometimes의 위치는 뭐 중간에 놓고 싶다면 여기인데 여기 강조하려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 out of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뭐 별로 나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joy their meals, 뭐 대화가 가리킨 건뭐 on the grassroots겠죠. on the grassroots에서 식사를 즐긴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먹는 거 이제 그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서 까먹는 거죠, 애들. 당연히 먹겠어. Trees or plants. 그러니까 여기서 trees or plants가 animals에게 뭐가 된 거다? meals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거 뭐얘뭐아 이거 뭐 너무 보기 복잡하다, 그렇지? 뭐 Have you ever?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in 어, 뭐 하우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할까? 예, 이런 거 하지 말자. 그치. 뭐, 이렇게 해서 애니멀즈. 뭐 이거 할까? 뭐이 정도는 해줘. 오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 할게. 됐습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콧방귀 끼고 지나갈 거 할까? 오케이. 여기다 할까? 하지 말까 그냥? 다 아는데 그치? 루즈 아닌 다 아는데 그치? 아까 걔 얼굴 기억나죠? 그렇습니까? 걔 때문이야. 오케이, Norway has large forests는 이거 할까? 이거 할까요?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줘도 이게 들리지 뭐. 그래서 Norway has large forests 하고 같은 표현을 대어로 시작하면 뭐? Norway. 어,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서 안 되겠다. 농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뭐 별로 할거 없으니까 이제 뭐 지금 뭐이 정도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팩트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노르웨이 사람들 슬프겠죠. 이거 쓰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빅 됩니까 이 자리? 아니 재미없다 이거 좀. 뭐 이딴 걸 중이한테 물어봐,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할까? In harmony with nature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뭐다 빈칸만 만들고. 아 일단 with은 빈칸하자. 야, 이 with 이거 통째로 물어보고 좋아하는데 이거. 됐습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내추럴로 바꿔놓고 다 여기 아니야, 너무 너무 헷갈립니까? 야, 이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까? 얘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빈칸에 보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놔둘까? 아, 뭐 하고 싶은데 야. 안 돼? 아, 해야 되는데. People have built. 이거 뭐 have build 뭐 이런 거 할까? 빌드냐? 빌트냐? 아니면 뭐 빌디드냐 뭐 이런 거 할까? 됐습니까? 그럼 요거 했으면 요 정도는 해줘야지 요거. 요거. 됐습니까? 이 문장 현재 완료 시제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됐습니까? 예, have built wooden houses. 그 다음에 이제 이뭐 노르웨이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집을 짓는데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이 사람들이 뭐돈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걸로 짓지. 와, 골든 하우스이지. 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이런 거 할까? 됐습니까? 뽀로로 타임이죠. 뽀로로 볼 시간. 됐습니까? 예, 뽀로로 오래 봐야죠, 오랫동안. 야, 이렇게 드리면 다 받아주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 지가 되게 재밌는 줄 알아요. 그럼 돼, 안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딱 정색 막 해야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깨 탁 치면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니까. 예, for a long time. 뭐,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런 거 장난 좀 치자. 됐습니까? 뭐 이런 거뭐 됐습니까? 뭐 헷갈리지 않겠죠? 그다음에 to build strong and warm clothes 얘는 이렇게 하자. 됐습니까? 왜뭐 싫어요? 동의하죠?
규현이 막 인근 이상 막 찡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뭐 이런 거 할까? 2D의 동사 원형이 밑줄 끄이겠죠, 뭐 빨간줄. 이 땅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짓기 위해서였어, 분명히. 2 동사 원형. 뭐, have built, 막 이러지 마시고요. Strong and warm houses. 여기서는 일단, 뭐, 이거 정도는 좀 합시다, 우리. 어때요? 응? 튼튼하고 추운 집은 아닐 거 아니야. 노르웨이 어떤 동네? 추운 동네. 그러니까 어떤 집 지어야 되겠어. 지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합시다. 귀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Houses, 데이가, 뭐, 얘는, 뭐, 디스커버냐. 발견을 한 건지, 덮은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커버 했으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죠. 이거 막, 맨날 나오는 건데, 이거. 됐습니까?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됐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좀 거시기 합니까? Cover a with b. Cover a with b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ass roof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는, 이거 protect A from B 알아야 되니까, 뭐, 요 정도 해주세요. 예?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protect는 뭘 하면 좋을까? protect냐? shield them from, 그 똑같은 말인데? 아, 똑같은 말? 어, 누가 해야 맞는다. Shield them, protect them. 오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해를 끼치는 건데. 그렇습니까? 얘보다는 여러분들 좀더 먼저 만날 만한 단어? 해를 끼치는 거니까.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레스 루프가 harm them 하면, 근데 해를 끼치면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프로텍트 해줘야 되겠죠. 뭐로부터니까 여기 뭐였다?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뭐 차갑고 추운 뭐겠어요? 길고 차가운 뭐겠어요? 차갑고 추운 뭐 물이겠습니까? 그렇죠. 겨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강한 뭐 파도겠습니까? 그렇죠. 지붕이 뭐로부터 지켜주겠어? 강한 바람으로부터 지켜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 맘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물어보는 척하면 그렇죠. 역시 나쁜 놈이야. 그다음에 뭐야? 어디 갔어? 버크. 어디 가버렸어? 사라졌다. 야, 신난다. 그 다음에는 이건 다음 할 거고 이거 해석이고 이거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t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sometimes 있다고 놔두고 그 다음에 뭐는 얘만 하면 뒤에 of 보고 out 생각나죠? out of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 말 표현인데 아웃 오브 되죠? 됐습니까? 네, 싫다 말 표현이고 trees are planted to grow out of grass roots and some 됐죠? 됐습니까? some animals 사람들이 거기 풀도 먹고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some animals enjoy their 얘는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놔둘까요? 이거는 좀 왜? 식사를 즐긴다. 아, 이런 식으로 너무 양보하면 이거 뭐안 되는데. 됐습니까? 되어도 뭐? On the roofs. 됐습니까? 오케이. 할 거야! 했습니까? 할 거라고! 아니 지금 네, 왜? 뭐? 자, 거기에서 뭘 즐기겠어? 영화를 즐기겠어? 어? 짐승들이, 어? 모여가지고, 잔디 있고 풀 있는데, 어?
영화 봅니까? 캠핑 즐깁니까? 어? 인조의 캠핑이야? 인조의 빌즈겠지? 맞습니까? 뭐 인조의 eating their meals 하든지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서 뭐 여기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했고요. In the rain 뭐 쭉쭉쭉쭉쭉 갔고요. 자, in harmony with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뭐뭐랑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지어왔다 조화를 이루어 지어왔다. 사실 뭐 이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짱이면 짱 최고. 우리나라의 건물 같은 것도 옛날 뭐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석구석 찾아보면 뭐 우리나라는 심지어 땅을 평평하게 만들지도 않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대충 평평하게 해놓고 뭐 원래 이제 뭐 뭐야 기둥 같은 거는 길이를 똑같이 딱 하려 그러면 땅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서 평평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똑같은 길이로 지붕을 딱 만들고 뭐 바닥도 평평하게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땅을 이렇게 뭐한 다음에 기둥을 올리다가 이쪽 기둥이 좀더 짧고 뭐 저쪽 기둥이 길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기둥 길이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쵸? 그땅 모양에 맞춰가지고 하고요. 뭐, 어디에 뭐, 너무너무, 뭐, 멋진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뭐, 그 나무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나무랑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뭐, 외국 사람들 건물 지을 때 뭐, 어떤 내가 집 지으려고 하는 곳에 뭐,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걔를 뭐, 이렇게 뭐, 딴데 옮긴다든지, 그다음 아니면 뭐, 잘라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특히 뭐 저기 부석사 같은데 영주 부석사 이런 데 가보면 산이 이렇게 있고 되게 가팔라. 그렇죠? 되게 가팔라. 이거 올라가 보면 되게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평평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했어요. 살짝 살짝만 이렇게 하고 그 부석사를 계속 그 절이라는 공간이 뭐 여기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독교도 하여튼 뭐 종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절이라는 공간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을 만나러 가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점점 처음에 딱 들어가서 절 초입에서 난 지금부터 신을 만나러 간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딱 준비가 되어야 되고 쭉 올라가서 제일 끝에 이제 절의 제일 중요한 건물이 대웅전이라고 하거든요.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대웅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자신이 그동안 뭐 잘못했던 것을 반성이라든지 뭐안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탁 풀린다든지 어떤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석사를 딱 보면 처음에 이제 절의 첫 문을 일주문이랍니다. 일주문. 커다란 일주문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지금부터 절이라는 공간이구나. 그 지나고 나면 4대 천왕이 딱서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 4명 있죠. 그렇죠? 본적 있나요? 뭐 아저씨들 막뭐 이런 거 들고 뭐뱀막 쥐고 막 양쪽에 2명씩 이렇게 4명 있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어떤 나쁜 것이라든지 죄를 지었던 것들을 그 사람들 무섭게 생겼거든. 그렇죠? 저 사람 때릴 것 같아. 반성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오르막을 쭉 오르다가 보면 이제 대웅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건물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대웅전이 있는 마당이 딱 나오거든요. 이게 건물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게 깜깜해. 건물 밑으로 들어갈 때는 깜깜하고 좁은 길을 딱 들어가면 이걸 딱 계단을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탁확 트여 있고 아주 환한 공간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대웅전이 딱 만나고 그 안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두운 공간을 딱 지나가다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점점 밝아지면 어떤 효과, 대웅전을 만나 신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딱 들도록 이렇게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 뭐그 옆에 보면 또 예쁜 탑도 하나 있고 오른쪽편에 보면 좋아. 그다음에 그 기둥도 뭐 우리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뭐그그 위대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위대한 건물인 이유는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키높이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너무나도 직사각형으로 보여. 눈으로 보기에 딱 맞는 정확 뭐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너무나 안정된 직사각형으로 느껴져.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부러 기울어지게 만들었어. 기둥을 조금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어. 일부러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술로 보니까, 아, 그때 그게 엄청나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뭐, 0. 몇 도, 뭐, 몇 도씩 이렇게 기울여서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기둥에, 기둥도 이렇게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이 약간 더 불룩해. 중간이 약간 더 불룩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쫙 곧아 보이거든요. 영주 부속사의 기둥도 이게 뭐 그때 뭐 영주 부속사 만들 때 그때 만들던 사람들이 뭐 고대 그리스인들하고 뭐 서로 전화해가지고 야 기둥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동일한 엔타시스 양식이 그 영주 부속사의 기둥에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이게 신을 모시는 공간이니까 거기는 뭐 다른 것들은 뭐 우리나라 기둥들 보면 막 이렇게 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대웅전 같은 그런 공간은 딱 아주 좀 뭔가 좀 위압감이라든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딱 각이 맞는 뭐 느낌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보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아까 전에 밑으로 갔던 누각 있죠. 누각 그러면 누각 위에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각 위에 딱 올라가 보면 아주 멋진 경치가 쫙 펼쳐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아까 신한테 뭐 내가 뭐 빌었을 거 아니야. 나와서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서 또 다시 한번더뭐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또 쉬겠네요. 예.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바뀌어가지고 본문 해석 쓰기 같은 소리에 이건 엉뚱한 거구나.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데, 노르웨이 가면 그레스루프가 있는데, 그레스루프에는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살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레스루프를 가지게 된,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르웨이가 그레스루프를 만들게 된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재료적인 측면입니다. 재료적인 측면. 첫 번째 이유는 얘들이 뭐가 환경상 뭐가 있기 때문에 숲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치이는 재료를 써야 되겠어요. 돈은 적게 들면서도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어요. 돈 적게 들면서도 좋은 재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뭐가 많으니까 숲이 많으니까 나무를 구하기 쉽고 그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순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근데 나무로 지으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나무는 나무 틈 사이에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벽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시멘트로 마감하는 놈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숲 이렇게 뭐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그게 흙으로 마감하면 거기에 뭐 인기라든지 뭐 식물들이 또 벽에도 자랄 수가 있겠죠. 벽에도 자라고 지붕도 나무로 만드니까 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틈을 메꿔주기 좋은 재료가 바로 뭐고 흙이고. 흙으로 덮으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 거고 그레스가 자라게 생긴 거고 그 그레스가 먹을 게 있는데 동물들이 뭐 노르웨이는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식물이 이렇게 많이 막 우거지게 자라고 이런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을 거 있는 곳에 당연히 찾아가서 식사를 즐기게 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일단 그레스 루프를 만들려면 당연히 흙을 덮어야 되고 흙은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뭐가 높은 물질이야? 비열이 높은 물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라는 얘기 선생님 뭐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뭐 어렵게 왜 그러냐. 비열이 높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뚝배기 같다고 생각하면 돼. 뚝배기 같다. 비열이 높다는 얘기. 뚝배기 같다. 뚝배기는 뜨겁게 만들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죠. 그렇죠? 그걸 많이 줘가지고 뜨겁게 만들어 놨어. 그럼 가만히 놔두면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애들이 비열이 높은 애들이야. 그렇죠? 밖에서 막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이 벽이 금방 바깥 기온하고 똑같이 차가워져야 되겠어? 아니면 최대한 오래 버텨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열이 높은 흙 같은 거로 덮인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웜하우스 하려면 이런 걸로 덮은 거고요. 흙으로 덮으니까 풀이 자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해서 롱 콜드 윈터즈와 스트롱 윈즈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식사를 즐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콘쉐입드 룹스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